2013년 대세돌로 등극한 엑소. 어디요? 어디요? LA 아니야, LA. 어, 잠깐만, 잠깐만. 좋았어. 또 이렇게 조합이 왔네요. 아, 이런 조합이 짱이죠, 스키. 그 우물 조합이라고 우물이 이렇게 빠져있거든요. 엑소 올라간대요. 바로 올라가네요. 리허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엑소 멤버들 기분이 어떨까요? 조금 있어 공연한데 긴장 안 돼요? 긴장 안 돼요. 괜찮아요. 굉장히 기분 좋아요. 얘들아, 굉장히 기분 좋아요. I love you. I love you too. 굉장히 기분 좋죠. 레이 씨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가 본가. 멋지게 리허설 무대를 하고 있는 엑소 멤버들. 아니 그런데 칼 씨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자고 있어요? 왜 혼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? 아, 네, 저 이따가 저희 엑소 무대 때 초능력을 한 가지씩 다 선보일 예정인데 순간이동이잖아요, 제 눈에. 그래서 이따가 저기에서 여기로 순간이동할 예정입니다. 최초로 순간이동 미국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칼 씨의 순간이동 시간 성공할 수 있을지? 오! 감쪽같이 사라졌네요. 그런데 이 멋진 순간이동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칼 씨 대체 그 비밀이 뭐예요? 바로 달리고 또 달리는 노력 끝에 얻어낸 초능력이라는 점. 순간이동의 비밀 정말 귀요미. 리허설이지만 실전처럼 열심히 하는 엑소 모습 보기 좋네요. 이제 곧 공연이에요. 네, 네. 잘생겼죠? 미국에서도 하나를 빼고. 그때 엑소 옆으로 익숙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요. 셋보다 나은 둘 다이나믹. 다음은 엑소가 팬들과 만나는 시간. 아, I like to shop and eat. Yeah, I love my fans here. I wanna go to Disneyland. 이렇게라도 보내드려요, 소 씨. 팬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 엑소. 저희가 LLA에도 이렇게 팬분들이 많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팬미팅 때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와서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동했고 굉장히 뿌듯하고 오늘 공연 왁스업 LA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유난히 친해 보이는 두 사람? 존경하는 선배님이죠. 존경하는 선입니다. 그리고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. 벨조 씨 갑자기. 벨조 씨 설마 발레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, 키가 너무 커요. 제가 여기서 아까 무대하는 거 리허설 하나 봤는데 대박이에요. 깜짝 놀랐어요. 틴탑이 멋있었지만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. 엑소 분들은 찬윤이 형 빼고 다 봤어요. 농담해요. 아니에요. 카메라 좀 봐요. 이후의 일은 각자 상상하세요. 저희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더욱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. 예. LA를 뜨겁게 달구며 또 한 번 한류의 위상을 보여준 글로벌 M 카운트다운. 다음에는 또 어떤 곳에서 한류 팬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할게요.